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을 자꾸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이란 말은 제가 조건적인 차원이란 말이에요. 조건적 차원에서 믿음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건적인 차원에서 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건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인이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믿는 거지. 그렇죠.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아니야? 그거는 예상한다라 해야 맞아요. 그거는 추측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런 거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준규처럼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붙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뭘, 인간은 뭘 믿을 수 있어요? 이미 결정된 거라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구원을 뭐예요? 완성하신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면 아무거나 살아도 되겠다라는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와, 이게 정말이구나. 이럴 수가 없어. 이러면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인생에 이 희망 없는 인생 나이가 70줄로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 동창들 카톡방 맨날 야 이제 준비하자 이래서 그 희망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해놓은 거를 내가 나는 뭐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혹은 3, 4년 후에 죽더라도 천국에서 그렇죠. 다시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부활했어 라는 이런 실질적인 희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죠. 그렇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미국말에도 이 믿음이라는 말이 점점 그 뜻이 약해지니까 이제 assurance, confidence 이런 단어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란 말이 너무 시시해져가지고. 나는 오늘 오후에는 비올 거라고 믿어. 누가 정해놨나? 그렇죠? 그다 추측을 믿음으로, 이렇게 대체시켜버려가지고. 믿음이란 말이, 희미해져 버리기 우리 한국말로는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 시시해져가지고 무슨 말로 신뢰 뭐 이런 말로
바꿔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기를 희망한다.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돼버렸어. 서울대학 붙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그렇죠. 희망이라는 건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또 아무렇게나 사용되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감지하고 희망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라고 말을 할 때 교인들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소망은 이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가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모든 것이 확실해야 돼. 확실하려면 어떤 게 확실해요? 이미 뭐예요? 이미 확정돼 있어야 확실해.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믿음이란 말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다 얘기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늘 주제가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잃어버린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죠?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중에 한 놈이 뭐예요?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네. 또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또는 어떤 뜻도 포함되어 있냐면 잃어버리기 싫은데 주인이 뭐예요?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두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에 누가 속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잃어버린 자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요. 여러분은 안 잃어버린, 하기야, 그동안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은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자니까 아마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손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또한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이 그게 옳은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란 그건 안 돼.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철저히 세뇌되어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 죄인, 죽은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조건적 사고방식은 사망이니까,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럼 사망 속에서 살고 죽음 속에서 살아. 그래서 죽은 자,
또는 육체가 된 자, 고기 덩어리가 돼버린 자란 말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 죄인,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잃어버린 자고 죄인이고 죽은 자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인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 왜 교회 지도자고.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철저히 잃어버린 자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있고 저기 저 창녀들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거지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세리들. 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을 그어서 가망 없는 걸로, 하늘나라 못 들어오는 걸로 해놨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놈들은 하늘나라에 못 갈 놈들. 이 정도 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 버릇은 아직도 면면히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제 이런 그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정말 많아졌어요. 한국에는 동성애자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말을 들어보면 청년 목사들, 청년 목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고민이 돼 죽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생들 중에 또 게이들이 많다는 거야. 그 이거를 박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걔네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게이가 뭐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까지 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이가 교회 나와도 돼요? 네.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쳐놓은 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살아서 댕기는 모든 고기를 뭐요? 다 잡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게 게이 고기든 강도 고기든 창녀 고기든 하나님 눈에는 다 어떤 자들이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종교계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차별 대우를 하고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게이에 대한 생각이 아주 상당히 그 미국은 본래 기독교 국가네요. 원래 기독교 국가로서 출발한 나라인데. 제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갔을 때, 그때 1970년.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외국인 인턴들이 여러 명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인턴인데, 그 친구 이름이 이크발이라고. 아주 쾌활하고, 아주 부침성도 좋고, 아주 애가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 미국 애들은 좀 이렇게 폼 잡잖아.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은 아주, 영어로 하면 down to earth. 그냥 이런, 뭐 척하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래 둘이서 아주 친해져 가지고. 병원 안에서 그 자식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왔다. 간호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이상한 눈으로 보. 아니, 수군거리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뭐가 이상하냐고. 그때 이제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남자끼리 손잡으면 안 된대. 아니,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한국에서는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한국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땡길 때 서로 친하면 손잡고 땡겼어. 미국은 여자도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그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요즘은 뭐 기독교 국가, 아직도 막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기독교를 특혜를 전혀 안 주고, 정부에서는 안 주죠. 근데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요즘은 동성애자라는 말을 쓰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아요. 성소수자라는, 점점 많아지니까 좀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멸시하고, 그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참 성소수자들이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가만 보니까 뭐예요? 숫자가 많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하고 용기 있게 너는 성소수자 맞다 하고 이제 부모들이나 주위 사람들 학교에서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이제 점점 우리 다 모이자. 그 모이니까 굉장히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에서는 그러면 성소수자들이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라. 옛날에는 결혼 못하도록 돼. 그법 바꿨잖아. 그런 시대에. 자, 그러면, 우선,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들은 교회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자기들을 뭐예요? 차별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차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기를 차별한다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웃기지 마. 하나님은 사람들도 우리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차별하나? 당신 차별한다면 나도 뭐 당신 차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싹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성소수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리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세상은 지금 확실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성소수자들은 증가할 수 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그런 경향을 타고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면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배워서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나는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해볼까, 남자를 좋아해볼까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야. 이상하게 유치원 때부터 여자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남자가 자꾸 이끌리고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 네. 그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소수자 특히 그 남자의 경우에는 그 저도 그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버렸어요.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4살 때부터 잘 보질 못했어. 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결핵 이제 시골 가서 요양하고 그러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남성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은 뭐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내가 그거를 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환경인데 자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받아요? 환경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그런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뭐예요? 남자처럼 강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상당히 엄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하여 사랑이 별로 발달하지를 못했고 또 남자는 어떤 것이 남자인가를 잘 뭐예요 모르는 그게 환경이 나쁜 환경이죠. 이게 그 뭐예요? 이게 참 불행한 환경이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제 남성적 그 성향을 받아들이면 이제 여성 쪽이 여성이 더 이뻐 보이고 그런데 이제 여성상은 우리 어머니의 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자, 근데 남성상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강하고 이런 모습은 별로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우리 어머니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오히려 여성적인 남성을 보면 그렇게 또 땡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전적으로는 동성애를 타고나지 않았지만 이제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 6.25 때니까, 서울서 서울 애들이 많이 부산으로 피난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들어. 그 부산에서 아마 초등학교인데 제일 일류 초등학교. 그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저 모르겠어요. 저 같은 환경 있는 사람은 그못 가는 학교인데. 하여튼 제가 거기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서울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때, 와, 여자가 굉장히 이쁘구나. 그때 이제,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 조영진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쁘고, 노래를 하면, 막 꿈속 같아. 그래서 그 어릴 때, 은근히 남자친구가 더 좋던 것이 조영진이 때문에 여자로 확 돌아버렸어. 여자가 진짜 더 좋구나.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때문에 변해가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향이 잘 하려고 하다가 조영진이가 나타나는 바람. 그래서 조영진이는 이대 성악가로 간줄 알았는데 피아노과로 갔대. 그래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정진은 부산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울로 경기역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공관 거기서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음악회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많이 댕겼는데 어느 날 정진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보니까 그 옆에 남자가 앉아 있어가지고. 네, 그냥 헤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점점 변할 수도 있고, 주로 환경에 따라서 변한 거는 이건 언제든지 뭐예요. 네, 도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환경이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주로 이제 선천적인 경우가 아주 많아. 부모들은 전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 뱃속, 옛날부터 우리 선조님들이 태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에 조심해라.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 근데 그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임신 중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변하는 유전자들이 각종 그 유전자들이 많이 변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그래서 과학자들이 중에 어떤 과학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이런 이런 유전자들의 변질이 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저도 그것이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변질이 와서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벚꽃 향기 얘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선천적으로 변질돼서 태어난 그 유전자는 우리 의학계에서 절대로 회복되지, 뭐예요? 회복될 수 없다라고 철저히 생각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변했건, 후천적으로 변했건, 유전자 변한 것은 동일한 사실이야.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변했건, 후천적으로 변했건, 생명과 기본 여건으로 충분히 정상화 될 수 있다. 거죠.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게 선천적인 거니까, 선천적인 것이라면 회복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수자 자신들도 뭐예요? 우리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 하면서 여러 그 성소수자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떤 남자애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또 자기도 여자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상담을 해온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여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보라. 일단 이것이 필요하다. 네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네가 동성연애가 다 낫냐 안 낫냐와는 상관이 뭐예요? 없다.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그 보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교인들은, 자꾸 이거를, 선택이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그,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게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아리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채소를 쌓아서 뭐 좀 큰 거 물은 놈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돼요. 태어난 지 3일. 큰 거 물은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후닥 도망가요. 누가 뺏을까 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유전자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병아리들 모아놓고 큰 거 물었을 때 나눠 먹어라. 도망가지 말라. 라고 고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점차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이 성소수자들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내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면 유전자라는 것은 회복하지 뭐예요? 않는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좋아질 수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는 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나와요? 요즘 노래, 내 나이가 어땠어? 이런 노래가. 그래, 성소수자가 어땠어?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보수적인 종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이미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가요? 하나님 좋아하네. 너희들이나 그거 잘 믿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 이래버리니까 그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 뭐가 없어요. 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그래서 이 동기가 생기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문제가 더 심각한 곳에 사랑을 뭐요? 더 부으신다.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잃어버린 자들인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동성애자들보다 더 뭐예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 만약 성소수자들이 와 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제쳐 놓은 줄로 알았더니 그것이 뭐요? 아니구나.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을 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유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늘나라의 입장권은 뭐예요? 이미 나에게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 그것이 치유하기를 시작하는 어저께 그랬잖아요. 우리 궁금자세요. 아!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유전자를 입력시켜 뭐예요? 맞구나. 그러므로 나는 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자리를 딱 잡는 순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같은 거래. 그게 천식이면 오케이고 동성연애면 오케이가 아니고 그런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말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하시냐면 이 세리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삭개오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라는, 그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은 아주 그 유대인들이 저주의 저주를 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열혈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로마에다가 이 마귀의 나라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막 세금 안 낸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돼 가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이제 소위 열혈분자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예수는 뭐라고 가르치는 건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손을 탁 들고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그게 옳으냐? 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예, 가이사는 이제 시저 아닙니까? 시저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 거는 황제한테 줘라. 그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황제께 따로 있고, 하나님께 따로 있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동전을 하나 달라고. 그래서 동전 탁 주면 예수님이 동전을 들고 뭐라 그래요? 이 동전에 그려진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황제입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거는 가이사한테 줘. 하나님 거는 하나님한테 줘.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벌은 돈이 이게 가이사 덕택에 벌었다고 생각하면 가이사한테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에 달렸다는 말이지. 그거를 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 가지고 너는 옳고 나는 틀렸고 그렇게 토론하고 싸우지 뭐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각자의 마음에 맡겨. 그렇죠. 자, 근데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를 로마 정부에서 모르잖아요. 좀 뭐 컴퓨터가 돼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 그래서 그 지역 지역마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로마 정부의 뭐요 끈앞을 앞잡이들을 만들었어.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친일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아 저 집이 돈 많이 벌었구나. 그러면 저 집에 세금을 많이 매겨야지. 그래서 세금 많이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 뭐예요? 10%는 로마 정부에서 리베이트를 한다든가 또는 사람들이 와서 세금 좀 적게 매겨달라고 뭐 해서 그럼 또 이제 와이로 먹는다든가 이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국민을 어떻게 뭐 한다 그래요? 착취한. 그러니까 이 적국인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면서 조국 민을 착취를 하는 그런 놈이니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을 가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왕따 시켰어. 왕따 시켜도 뭐요? 돈이 많고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 세리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막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그러면서 이 녀석들은 절대로 지옥 갈 놈들이야. 그렇게 규정된 사람. 근데 사케오라는 한 세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까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완전히 희망이 없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예요? 문둥병자를 고쳤대. 네? 그 당시 문둥병자 같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 사람이라? 저주에서 병을 준 사람. 아,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거야.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야. 네. 그 모습을,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나 같은 세리도 하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소수자들에게 바로 이런 성경 얘기를 통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뭐예요? 아니고, 나라는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케오는 속으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좀 오셨으면. 자, 아,
예수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아무도 차별하시지 뭐요 않고 다 조건 없이 문둥병자가 뭐 자기 죄를 뭐 회개했다고 해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뭐 어때서 고쳐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긍 이제 성경에서는 긍휼이 여기사 회개하기 때문에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와야 돼. 예수께. 그 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가치 없는 이런 사람도 사랑 하시는 분이라는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내게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뭐예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해준다면 나는 그것만 해도 뭐예요? 예수님 고맙다 이거야. 인간이 자기를 믿어주는 것만. 그래서 근데 예수 그런 마음 사케오라는 세리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마음도 누가 넣어준 마음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넣어준 마음.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때 드디어 사케오가 받아들이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사케오의 동네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아무데나 뭐 그냥 발걸음 가는 대로 간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갔다 하면 반드시 거기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 사케오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 가장 나쁜 새끼가 누구냐? 사케오. 그 사케오를 만나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 사케오를 뺏기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예수가 온다니까 막 온 길에 막 사람이 전부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케오가 예수님 기다리는 거하고 군중이 기다리는 거하고 전적으로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사단은 많은 경우에 군중을 사용합니다. 이 우매한 군중.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누굴 못 만나도록 사케오가 예수를 못 만나 복잡하게 만들어. 그런데 사케오는 거기다 이제 키도 너무 작아. 그래서 이래가지고 뭐 군중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기어 올라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여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사단이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케오 얘기가 그것을 암시하고. 그런데 그 당시 나이 든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세상에 못할 짓이야. 저 또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케오는 또라이다. 근데 나무에 올라가면 지금 왕또라이야. 그래도 체면 불구하고. 그래서 체면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케오가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가요. 가서. 자, 삭개오는 위에 있고, 예수는 나무 밑에 있어. 우주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세리를 우러러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삭개오 깜짝 놀라서 자기 이름을 뭐예요? 알고 있어.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창피하게 생각해. 밥을 같이 먹는다. 창피한. 여러분, 저도 좀 유명해지니까, 이제, 어디 가면,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주무셔 주면, 막 가문의 영광이래. 그래서 자랑해야 돼. 그런 분들 봤어요.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는 막, 박사님이 이 방에 주무셨어. 근데 좀, 저도 그랬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라면 뭐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대. 이렇게 되면 뭐요?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장 미움을 많이 받던 삭개오의 입장을 뭐요? 삭개오도 놀라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 그동안 돈 해먹은 거 다 개워내면 용서해 준다. 너희 집에서 작게. 무조건. 오늘 저녁 너희 집에 유하해 하겠다. 아무 조건. 조건은 뭐예요? 이 조건이 구태의 조건을 따진다면 뭐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예수가 필요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 네, 필요했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제가 먹은 거. 예, 다 갚아주고, 예, 불쌍한 사람들 다 주고 나눠서. 여러분, 이래서 그, 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개새끼 취급을 해도 이 하나님만은 뭐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면 하나님이 돈보다 더 뭐요? 낫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 아니에요, 부자. 삭개오는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돈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돈에 취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자기를 얽매고 있던 돈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돈을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하는 것은, 사개오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뭐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세리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다 뭡니까? 성소수자라도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왕따를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만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알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게.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그런 질병들이 낫게 돼요. 돈으로는 할 수 뭐예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맛을 진짜 보면, 아, 돈 때문에 내가 골치를 썩을 이유는 뭐예요? 없구나. 그래서 참, 저도 이런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상구에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게? 돈이죠. 돈이니까. 그 당시에 이상구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이 투자. 그 투자라는 두 글자. 투자.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네. 투자 다음에 오는 두 글자는 뭐게? 골치. 잘 알아요, 제가. 투자하면 그때부터 골치야. 돈을 벌고 있느냐,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딱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아, 이 시간은 골치에다가 뭐예요? 다 쏟아붓고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투자했던 거를, 그때가 또 어떤 때냐면, 그때가 1982년입니다. 그때 미국에 그 리세션이라는 게 왔어요. 와가지고 세상에 이자율이 20%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융자하려면 뭐예요? 이자가 20%요. 그러니까 아무도 융자 안 받아. 그렇게 집 팔려 안 팔려. 사람들이 융자 받아서 집 사는데. 그 집값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40만 불 주고 산 집을 25만 불에도 팔고. 그래도 팔자. 왜? 시간이 더 귀중하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돈 때문에 골치 아파 본 적은 없어요. 네. 다 어떻게 그냥 털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뭐예요? 맑아. 골칫거리가 뭐예요? 골칫거리. 그러니까 이제 골칫거리를, 돈을 털어 놓으니까, 골칫거리는 이제 누구한테 생기는 겁니까? 애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하여튼,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이런저런 골칫거리를 다 줍니다. 그런데, 애들을 통하여, 고통을 사단이 줄 때는, 그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애를 뭐, 어떻게 고쳐줄 수도 없고. 이제, 그릇을 통해서 애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단이 애들을 통하여 고통을 주는 것까지 모든 것을 뭐예요? 통해서. 그래서 모든 그 고통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절대로 손해보지 뭐요? 안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골칫거리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